오자다리 같은 경우에 자세를, 오자다리를 막을 수 있는 자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자다리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왼쪽 다리가 짧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한 반쪽짝 앞으로 만든 상황에서 왼쪽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설개골이 다리를 이렇게 11자로 설개골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왼쪽 다리가 앞으로 가고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다리도 무릎을 굽히게 되면 설개골이 가운데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개골의 모양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지만이 이 다리가 오자다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자다리 있으신 분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오자다리가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설관절이라든지 설관절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게 되어버리면 실제적으로 통증을 제어하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자다리인 분들은 물론 교정도 교정이지만 자가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게 되면 설개골이 11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으로 해서 11자로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발의 뒤꿈치를 들고 뒤쪽에 무릎을 굽히는 그런 형태의 자세를 잡아주게 되면 오자다리가 진행을 되는 것이 조금 완화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자다리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쓰이면 대퇴골이 계속 돌아가요. 오자다리 교정법은 무조건 일자로 일단 이렇게 만들고 뒤꿈치 들고 무릎을 설개골이 안쪽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오자다리는 대퇴골이 돌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벌려서 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오자다리. 오자다리 교정법은 무조건 다리를 11자로 놓고 앞에 다리 들고 이렇게 모으든지 11자로 놓고 이렇게 설개골이 안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리가 안 돌아가요. 서서히 서서히 설개골이 모양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안쪽으로 돌아가요.